나의 계획은 이거야.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예 순자 근처에도 못 가도록 이 안 넘어오면은 남자 아니다. 영숙님 장소를 하나 정해야 돼요. 예. 아 맞다. 윤승이 데이트 장소 나 누구지? 영, 나 형식인데 나 외로워. 아, 또 저렇게 모여 있으면. 이상해. 저기 못 끼겠다. 아, 지금 약간 민망해요. 가기. 그냥 가기 싫어. 사람이 밉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가서 약간 들러리 같아서 민망해. 우리 들러리 이미 했잖아요. 근데 와 진짜 자기소개 여파가 이렇게 세구나. 왜냐면 영자님도 확 달라지고 순자님도 확 달라졌어 결과가. 첫인상 때랑 다르게. 뭐 딴 여자 좋다 그러면은 보내줘야죠 뭐. 진짜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호님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좀. 그냥 아무 남자한테 선택도 못 받고 나 되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그게 별로로 보였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약간 떳떳하지 못한 느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관심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그냥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니, 저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냥 궁금해요. 뭐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그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 맞아. 적극적으로 해야죠. 사실 꽃이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서로 몰랐을 때 그렇게 되는 건가? 마음을? 아니죠. 이 남자가 나한테 오게 슬슬 이렇게 슬슬 슬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데리고 오는 슬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데리고 오는 약간 나한테 마음이 없다가도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게 꼬시는 거지.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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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가서 아.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상을 파악해서 그렇게 아. 대해주고 리액션하고 잘 웃어주면 보통 남자들은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그 사회에서 충분히 아유 어필 많이 되죠. 정국 씨 성격이면 나 오늘 영호님이랑 얘기 한번 해야겠다. 영호님 아닌 것 같으면 오늘 버려야지 뭐. 옥수님 어떡할 거예요? 저요? 한 명 꼬셔봐요. 한 명 골라서 영호님 물어봐도 될까요? 영호님 물어봐도 될까요? 아, 오, 그건 얘기했더니 나 영호 씨구나. 그래, 뒤지는 게 솔로 나라예요. 영호님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 어차피 내 그냥.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할 때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공통점 많네. 다하게 인기가 많네 영호가. 영호 씨 그런 거 뭐 1위 1뽀뽀가 컸다니까. 아 짜장면 치마는 거 보니까 어머 아, 아 이번에 식당을 갔구나. 꿀맛이 옷을 커플처럼 입었어.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입었어. 아 와. 아,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근데 우리 엄마가 예언했어. 너는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 짱이야. 네 평소 성격대로 하면 짜장면 먹을 거라고. 평소 성격이 어떤데? 거침없고 남자 같고. 에휴. 아휴. 와. 이게 진짜 리얼인가? 그치. 아, 너무 솔직한 거 당연히 저런 사람이 나오지. 이전의 기수들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치.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내면의 감정이 다 나왔어요. 투명해. 예.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게? 오늘 영호님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려고요.
별로 나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하면 저도 접으려고요. 오케이. 어 그럼 혹시? 다른 분 보면 되죠 또. 시원시원하시다. 접고 뭐예요? 다른 사람 알아봐야죠. 아 다른 사람? 저 영수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또 영수 씨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영식님이랑 상철님 너무 확고하고. 영철님도 확고한 것 같고 광수님은 제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솔직하다. 광수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고 마지막에 광수랑 커플 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너무 웃길 것 같아. 독특한 건 둘이 맞거든. 아 진짜 독특한 건 둘이 맞거든. 예. 옥수님 저희 말이나 놔요. 아 그래? 어차피 빠른 88이라면서요. 저는 87이니까. 아 그럼 똑같은 거? 그래 짠. 와 진짜 나 서울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네. 이 두 분이 짜장면을 먹네요. 너까지. 그러니까 현숙님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 근데 이 둘은 막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와 동성처럼 진짜. 이 둘은 뭐 상관없는데 이 둘은 좀 짜증나는 거야. 원래 저 남자 내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뺏긴 거라기보다는 그놈이 마음이 바뀐 거지. 그놈이. 야 옥순도 지금 약간 정숙을 보면서 놀란 거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 얘 누구야? 그래. 와 그런 거지. 세다. 뺏긴 게 아니라 순자가 뺏은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마음이 변한 거지 뭐. 나의 계획은 이거야.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 숙소에서 둘이 얘기 좀 하자고 한 다음에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나 없었는데 재밌었어?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 시나리오만 봐달라는 거야. 오늘 영훈님한테 제대로 어필할 거야. 이 X 안 넘어오면은 남자 아니다. 아 진짜 멘트 거침없다. 진짜 보통 이런 거 속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나 가슴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그 감정을 정숙 씨를 통해서 다 올라오는 이 X 놈은 남자 아니다. 그 말은 뭐냐? 나 자신 있다. 한 번 더 걸어볼란다 이거 그치. 아니야. 넘어오게끔 아. 내가 할 거다. 그렇지. 아 정말 정숙 씨 고마워요. 너도 오늘 뭐 하나 해. 솔직히 인터뷰 때 계속 영호 이름을 뭐지 두 번인가 말을 해서 솔직히 영호님이랑 그래서 대화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대화 먼저 할게 그럼. 그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자마자 네가 낚아채. 아 그런 거 다 바탕 터치 않을까. 아예 순자 근처에도 못 가도록. 나 순자랑 방 쓰는데. 영호 씨 바쁘겠네. 아 정숙 씨 어머님도 너무 궁금하다. 아 키치. 나 완전 잤어. 저는 옥수님이랑 그 봉고차 타고 나가가지고. 나가서 먹었어요? 짜장면이랑. 그럼 트러플을 어떻게? 탕수육이랑. 탕수육이랑. 고량주랑 맥주 먹었어요. 진짜요? 고량주 반병 먹었어요, 저 혼자. 어떻게 칠순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약간 완전히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큰 이면이 있을까 하는 마음인데 또 모르는 곳이니까 여기는. 맞아 맞아. 아 여기 진짜 하네요. 모르는 곳 맞아요? 아니 어제만 다르고 오늘만 다르고 자기소개하고 선택하고 또 달라졌잖아요. 아 너무 진짜 울렁울렁 거려. 배 탄 것 같아. 위에 누구 계세요? 위에? 위에 누구 순자신가요? 계세요? 아 내 남자랑 데이트하고 순자님? 어 맞아요. 누구 순자님인지 알았지. 누구 계셔요? 저랑 여기 여긴 어땠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장난쳐도 잘 받아주시고 서로 그냥 농담하면 그냥 이렇게 핑퐁핑퐁 티키타카도 잘 됐었고 기분 떨어지겠다. 좋았다고 해버리니까 3순위 정도? 근데 오늘
데이트했는데 되게 호감도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호감도 많이 올라왔어요. 와우. 네. 뭔가 남녀의 케미가 있었어요? 어, 네. 네. 그렇구만. 재밌구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나가? 같이 가요. 영이. 바람이 안 불어서. 같이 가요. 간다. 정숙 씨 움직인다. 우리 맥주 가져가자. 아, 어떡해. 쟁취하러 떠난다. 쟁취하러 떠난다. 와, 좋다.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그러니까. 근데 이 향수 뭐야? 향수? 와, 나 한다, 한다. 아, 진짜 좋다. 와, 이런 느낌. 어, 반하는 느낌. 반하는 느낌. 됐다. 아, 공격 시작합니다. 와, 눈빛 시작했다. 아, 정숙. 근데 난 너랑 제대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아까 나랑 술 한잔 할래? 이랬던 건데 살짝 좀. 배신감 들었어. 어? 이상하다. 어제 내 거라고 찜해놨는데 내 거라고 아. 찜해놨는데 너 순자한테 마음 얼마나 있어? 정숙과 순자 응, vs? 응. 대답할까?